이4.15 부정선거를 규명하기 위해서 많은 그런 노력들이 있어서 그것이 이제 궁극적으로 선거 조작 기술자들을 상당히 위축시켰다. 이런 부분이 이번에 4.15 부정선거에 이어서 6.3 그런 3구 대선에서 그 사람들이 좀 과감하게 그렇게 하지 못했던 이유인데 그 가운데 이제 하나가 박주현 변호사님이 4.15 총선 이후에 그런 그 소위 그 우편투표에서 발생한 부정선거 내용을 낱낱이 까발렸던 것이 이번에 관외 사전투표 우편투표에 상대적으로 현저하게 그 조작이 낮아지게 된 결정적인 개요도 아마 그 사람들이 사전투표 조작에 상당 부분 타격을 주지 않았냐 이렇게 생각이 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떤 생각을 갖고 계십니까? 일단 저는 뭐 하나는 이제 관외 사전투표는 이제 봉투에 넣어야 하는 작업이기 때문에 좀 시간이 좀더 걸립니다. 그런데 이제 안철수가 그 사퇴를 하는 바람에 그 시간이 조금 부족했다라는 점도 있는 것 같고요. 두 번째는 제가 이제 강의를 많이 하고 다녔습니다. 강의를 하고 다녔고, 뭐 예를 들면 뭐 김무성 의원이나 이런 그 전직 의원들 한 솔직히 배지 한 100개 모아놓고도 부정선거 강의를 한 적이 있습니다. 그렇게 하면서 제가 강조를 했던 게 있습니다. 뭘 강조했냐면, 당에서 우체국, 우편 집중국, 교환소, 여기에 참관인 보내고 집중 감시해야 된다. 계속 얘기를 했습니다. 사실, 뭐 우리 박사님 채널도 마찬가지지만 제 채널도 지금 선관위가 뭐 이른바 사찰을 하고 있을 거거든요. 그러면 항상 그 보고서를 쓰게 될 텐데, 보고를 할때 얘들은 뭐에 중점을 둔다, 얘들은 뭐에 중점을 둔다라는 포인트를 얘기를 했을 겁니다. 물론 뭐, 그 보고를 하는 사람이 부정선거 세력이 아닐 수도 있겠지만, 그런 식으로 경고를 주는 게 그들을 위축시킬 수 있다는 판단을 했거든요. 그래서 항상 저는 뭐 이런 방송을 할 때도 선관위 똑바로 해라. 지금도 솔직히 자수를 하는 게 저는 좋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요. 제발 그냥 지금 방송에서, 자수하면 참 좋을 건데. 대한민국 국민들을 위해서 좀 자수를 해서 제대로 된 대한민국을 만들어 가는 게 저는 뭐 선관위 직원이 해야 할 일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좀 눈치가 있는 친구면은 부정선거 현장을 알 겁니다. 그래서 말단이나 한 7급, 6급 되는 친구들 중에는 이게 부정이라는 거를 인지하는 사람들이 좀 있을 거예요. 그래서 그런 사람들은 그냥 국민한테 자수를 했죠. 이제는 분위기가 그렇게 됐기 때문에 자수를 해가지고 지금 그렇게 되는데 저는 어쨌든 그런 생각을 좀 했었습니다. 4.15 그래서 총선에서는 관외 사전투표 규모가 420만 표 됐습니까? 4.15 총선은 272만 그 표였고요. 중에서 얼마 정도가 이번에는 조작이 된 걸로 추정이 됐습니까? 150만 표. 그리고 이제 150만 그게 표. 완전히 다 밝혀지게 됐고, 그 다음에 지금 네. 이번에는 되게 이번에는 389만 표였는데, 389만 표 중에 지금 임시로 돌린 그에서는 한10% 한 정도, 40만 표, 40만 표 정도. 40만 표 정도가 나왔고, 시간적인 부분이나 이런 걸 합치면은 조금 더 나올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예. 한 100만 표 가량 정도 예상을 하고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쨌든 조금 줄였지만 엄청난 규모죠, 사실은. 이 정도면은 지금 어쨌든 25만 표 차이로 졌다고 하는 상황에서는 엄청난 숫자입니다. 사실 도태우 변호사님의 지역구 투표도 손을 봤습니다. 손을 지금 제가 봤겠죠. 살펴보면. 예, 절대 거기에는 못내. 관외 사전투표를 좀 특별히 많이 본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여전히 부정선거는 이루어지고 있고 많이 하려고 했지만 조금은 더 정교하게 하려고 했지만 이번에는 시간적인 부족 때문에 사실 그 배송 경로나 이런 데서 일거래진 것들을 좀 많이 발견할 수 있었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은 이참에 진짜 선거진상조사위원회 같은 거를 구성을 해가지고 진짜 다 엎어야 됩니다. 지금 세월호 이런 것만 진상조사위원회 할게 아니라요. 지금 대한민국 부정선거 진상규명조사위원회를 만들어가지고 대대적으로 이 진짜 이 범죄자들을 색출을 해야 됩니다. 이걸 자, 그럼 이제 없애야만 그 이제 문제에 대해서 조금 더 이제 하나 분명히 이제 정리하고 싶은 거는 유튜브 채널 그 자유의 창의 김재홍 대표가 송파구에 직접 이제 참여하고 나서 4.15 총선에 비해서 현저하게 줄어든 그런 관외 사전투표, 우편투표 조작 그것을 이제 리포트를 올렸기 때문에 내가 그걸 보고 이번에는
4.15 총선에 비해 가지고 현저하게 그 조작 규모가 낮은 것이 3구 대선의 우편 투표다. 이거는 정말 박주인 변호사가 그 우편 투표 제도의 부정 사례를 4.15 총선 이후에 낱낱이 밝혔기 때문에 우정 당국에 계신 분들이나 이런 분들이 그렇게 모든 우편 투표는 그 경로가 다 남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상당히 조심을 하고 위축되지 않았느냐. 이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이제 박 변호사님이 공을 많이 세우셨다. 이 점을 이제 말씀을 드리고 싶고. 지금 유튜브 채널 상태가 어떻습니까? 얼마 전에 한번 조금 어려움을 겪었죠. 네, 뭐 경고를 먹어가지고 이제 제가 백신 패스에서 이제 계속 이제 인용을 받고 이런 걸 했는데 이제 의사 선생님들이 백신 관련 그걸 하다 보니까 경고를 해가지고 한 3주 정도 방송을 못 했었습니다. 예. 자, 여러분, 저 오늘 이 방송 이제 보시는 분들은 오늘, 한 3,800명 정도 보시니까 오늘 마치시면은 여러분들이 이제 우선 해 주셔야 될 것은 다음 아주 먼 이야기가 아니고 다 가셔가지고 이제 우리 박주현 변호사 TV에 구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이게 참 나라 일 한다는 것이 이게 박해도 많고 아슬아슬 떨 때도 많고 마음 졸일 때도 많은데 물질로 지원하는 방법도 있지만 구독이라든지 좋아요를 가지고 이렇게 지원을 해 주시면은 뭐 정말 참 고생을 그동안 너무 많이 했고 또뭐 말만 하시는 분도 계시지만 분석적인 그런 결과를 가지고 하나하나 이렇게 그 문제점을 지적해서 결국 이번에 그 성과가 3구 대선에서 관외 사전투표, 우편투표 조작이 현저하게 줄어든 것은 박주영 변호사하고 또 그걸 뒷받침했던 시스템 전문가 K씨도 굉장히 큰 역할을 했다. 그 말씀을 제가 꼭 드리고 싶고요. 자, 케이스 류 씨라고 해주시면 예. 좋겠습니다. 류. 류용. 아이 아이씨입니까? 아이씨라고 예, 아이씨. 네네네. 네. 근데 이제 그 배송 경유지나 이런 제가 사실 그 4.15 총선 그 진상규명을 하면서 되게 희망을 봤던 거는요. 그때 관외 사전투표 이 조사를 하기 위해서 사실 그 모든 그 배송 기록을 다 찍어야 되거든요. 찍어야 되는데 다행히 이제 저희 친한 친구가 그 컴퓨터 전문가라서 그걸 크롤링 기법이라고 하는데 그걸 다 찍어 주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아 이걸 또 하면은 할수 있구나 이랬는데 유님, 또 이거 유님. 혼자서 그분이 네? 뭐라고 앞으로 아니 예. 그분은 또 다른 친구입니다. 제 예. 이제 또 그렇게 내가 컴퓨터 앞으로 전문가. 멘트를 그 우편투표와 관련해서 박주현 변호사님 공을 네. 이야기하면 그 뒤에 뒷받침했던 분을 내가 어떻게 소개를 해야 네네. 됩니까? 류. 아, 그 친구는 이제 K 변호사라고 할수 있는데요. 예. 컴퓨터 전문가입니다. K 변호사를 변호사고. 하시면서 또 컴퓨터를 잘 하시는 겁니까? 대단하시네요. 예, 그 친한 친구고, 예. 그 친구가 이제 작업을 해줘서 했는데, 제가 이거를 하면서 이제 이거를 또 하더라도 보지 못하면 안 되거든요. 혼자서 그 282만 장을 다볼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정말 우리 대한민국의 의병 같은 분들이 이걸 꼼꼼하게 살펴봐 주시는 거예요. 정말 꼼꼼하게 살펴봐 주시고 그거를 분석한 거를 보내주시고 그걸 살펴보면 아더 많은 정보를 얻게 되는 거죠. 이제 플랫폼을 가진다는 게 이제 이런 정보들을 많이 취합할 수 있으니까 참 좋은데 제가 이제 그런 의병 같은 분들이 이렇게 많이 정보를 주시니까 그걸 더잘 분석을 할수 있게 되고 훨씬 더 많은 것을 알게 되고 또 시야도 넓힐 수 있게 돼가지고 이게 깰 수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진짜 관외 사전투표와 같은 경우에는 제가 이제 선관위원 하면서도 이 4.15 총선에 대한 부분을 다 하나씩 지적을 하면서 물었는데 다 엉터리 답변을 하지만 관외 사전투표 부분은 그거는 답변을 못 하더라. 그래서 그들이 뭘 했냐면 우정사업본부가 잘못한 거다라고 이렇게 책임 전가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그럴 정도로 걔들도 민감하게 생각을 하고 있었던 사안이고 뭐 이번에도 엄청난 규모의 부정이 있었지만 부정이 없어야 되는 게 맞습니다. 부정이 없어야 되는 것이고 실수가 한몇장 정도 나오는 게 대한민국 선거 제도가 계속 앞으로 이어지려면 그게 정상인 건데 지금은 너무너무 잘못했습니다. 자, 그래서 그럼 이제 박주인 변호사님, 이제 네. 그, 이제, 지금 좀 분위기가 심상치 않거든요. 네. 이제 3월 10일 날 당선인이 발표되고, 12일 날, 일요일부터 이제 이 방송 내용도 굉장히 많이 규제가 있는 것 같거든요.
그렇게 하고 이제 3월 13일 일요일 지나고 14일 월요일부터는 매일경제에서 이제 부정선거 음모론에 관해서 기명 칼럼이 나오고 연합뉴스에서 나오고 연합뉴스 것을 또 문화일보가 받고 그또 매일경제가 받고 이런 일들이 있고 조선중앙 동아를 비롯한 메이저 언론들은 다 입을 닫거든요. 그래서 뭐 저는 아주 그 감각이 있지 않습니까? 초기. 이분들이 이제 4.15 총선의 데자뷰 같은 반복되는 그런 느낌이 있고 3구 대선도 이거를 덮으려고 하는 그런 의도가 명확하구나라는 그런 감을 이제 느끼게 되고 대형 유튜브들도 다 눈치를 보고 입을 다물고 있거든요. 지금 상황이. 4.15 총선 때보다 훨씬 더 그거는 좀 열악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 이제 그런 부정선거 증거물로 의심되는 것이 나오면 4.15 총선 이후에는 그래도 다른 채널들이 좀 여러 개 힘을 대해줬는데 지금은 거의 이제 침묵하는 그런 이제 상태에 있거든요. 그래서 상황을 내가 제가 볼 때는 참이 보통 심각하게 생각을 하지 않는데 당은 또 침묵하고 방송 침묵하고 신문사 침묵하고 반대로 이제 친여 매체나 이런 것을 동원해 가지고 기사를 쓰게 하고 음모론을 다시 또 부활시키고 이렇게 하는데 박주현 변호사님은 선거가 끝나고 당선이 확정된 그 이후하고 그 다음을 어떻게 보십니까? 저는 이제 부정선거 세력과의 전쟁이 시작됐다라고 생각을 이제 시작됐다고 보시구나. 합니다. 왜냐하면 사실 제가 오늘 노정희 선거관리위원장을 고소를 했거든요. 그 다음에 ICT 담당 공무원들을 고소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사전투표 한 사람들이 그 이중투표, 삼중투표를 할수 있게끔 시스템을 열어놓은 부분에 있어서 이게 이제 공전자 기록 변작 및 동행사, 그 다음에 그 투표지 위조 증가, 네, 해당한다고 해가지고 고소를 했습니다. 서울중앙지검에. 가만 계시 보시죠. 어떻게 그 투표를 하는데 본인 확인증만 갖고 얼굴을 확인하지 않고 그렇게 투표를 하게 하는 것은 제도적으로 선관위가 이중투표, 삼중투표가 가능하도록 하지 않았냐 그런 의심이 들거든요. 아, 예, 저도 당연히 그렇다. 왜냐면은 신분증 허용 범위도 너무 넓거든요. 신분증이 애매한 참. 경우에는 차라리 투표를 못하게 하는 것이 맞지, 투표를 일부러 하게끔 하면서 신분 확인을 제대로 안 한다. 특히나 이런 코로나 전국에서. 이거는 결국에는 부정선거를 하기 위한 전략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저는 솔직히 그 호남 지역의 투표율이 엄청나게 높은 것이 한번 살펴봐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그리고 이제 작년에 통합선거의 명분을 까보지 않았습니까? 예. 그 영등포울이나 파주울이나 뭐 이런 데서 1876년생, 1886년생 이런 사람들이 유권자로 있었다는 말이죠. 그래, 그 일반 주민등록 시스템상의 그 명부와 통합선거의 명부상의 시스템 명부가 달랐습니다. 이 말인 즉슨 선거를 위한, 부정선거를 위한 조작 명부가 있다는 뜻이거든요. 그래서 이 명부와 연결되는 것이 결국 전산 시스템일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 사전투표 인원을 늘림으로써 그 늘리는 그 허무인이나 사자 그 수에 맞는 투표지를 집어넣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을 저는 개인적으로 하고 있는데, 이 자체가 좀 심각한 문제라고 생각을 하고, 저는 이제 부정선거로부터 끝난 게 아닙니다. 이제는 이 이슈는 사실 뭐이 정권, 이제 예를 들면 이어받을 정권, 윤석열 정권의 나름 실세라고 알려진 사람, 그 하고 제가 뭐 잠깐 얘기를 할때 경황이 있었는데, 그때 그분이 부정선거를 인지를 하지만 부정선거는 카드로 활용하겠다라고 얘기를 했거든요. 참. 근데 저는 절대 그러면 안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게 하면 안 이건 되죠. 카드로 활용한다는 게 말이 됩니까? 야, 그거 뭐 참. 이건 선멸을 해야 돼요. 선멸을 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저는 이 지금부터 이제 우리 대한민국 국민들의 역량에 따라서 저들은 없는 게 이제 부정선거 세력들이 할 일입니다. 이번에 정권 교체가 그 플러스 1로 이재명이 승리하는 것을 마이너스 1로 바꿔가지고 정권 교체를 만들었듯이 부정선거 여론을 잠재우려고 하는 그 거대한 부정선거 카르텔에 대해서 우리가 그들의 카르텔을
깨버리는 그런 또 움직임을 해야 되는 시점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6월 그래서 14일 날 오전 6시에 연합뉴스가 처음으로 이제 선거 때마다 반복되는 부정선거 음모론을 기자를 두 기자가 썼더라고요. 젊은 기자분들이. 이제 그 기사는 뭐 구체적으로 그냥 A씨라고 했지만 A씨를 저를 지칭한 것 같아요. 예. 그냥 그렇게 다시 또 음모론을 굉장히 장문의 기사를 썼어요. 근데 그 밑에 14분 정도, 제가 확인했을 때 14분 정도인데, 14분 정도가 격렬하게 그 기자들을 나무라더라고요. 그러니까 국민들이 이번 3구 대선을 통해서 훨씬 더 진상을 더 많이 알게 된 그런 성과물이 있을 것 같은데, 이 문제가 앞으로 만만치 않은 전쟁이 될것 같죠. 저는 만만치 않은 전쟁이 되지만 진실은 위대하기 때문에 강하기 때문에 널리 퍼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3구 대선이 이 부정선거를 아는 사람들 그리고 그 말을 들었는데 의심하거나 무시했던 사람들마저도 진짜 그런가 보다라고 생각을 하는 아주 좋은 계기가 됐기 때문에 저는 널리 퍼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일례로 제가 이제 TV조선의 탐사보도 7에 있는 PD랑 기자들이랑 한 5시간에서 7시간을 작업을 했어요. 그 사람들은 또 다른 선관위 방문을 하면 아마 최소한 20몇 시간에서 한뭐 며칠을 촬영을 했을 겁니다. 근데 그 기자가 저한테 이렇게 질문을 했어요. 변호사님 무섭지 않으세요? 무섭지 않아요. 선관위는 이상한 재주를 가졌습니다. 꼬리에 꼬리를 물면서 답변을 하는 재주를 가졌습니다. 그래서 선관위가 완전 거짓말쟁이고 부정선거를 일으키는 사람들이라는 거를 인지를 하는 그런 말을 저한테 했었습니다. 그거는 제가 공개를 해드릴 수도 있습니다. 그렇게 제가 그 문자를 주고받았는데 이 기자는 무서워서 그 위에서 눌러가지고 그 탐사보도 7의 그 방송객이 다 없어졌습니다. 다 무산이 됐는데 그 기자도 알았던 겁니다. 선관위가 거짓말을 하고 있고 대규모의 부정선거가 있었다는 걸 알게 된 거예요. 그리고 그 카메라 촬영을 하던 사람이나 PD도 알게 됐습니다. 그런데 그거를 누르는 권력이 무서웠기 때문에 덮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덮는 일들이 한 번만, 한 번, 두 번, 세번 이렇게 하다 보면 그 진실은 새어나올 수밖에 없거든요. 4.15는 그렇게 해서 어떻게 막았을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아직 막히지도 않았지만 3구는 다를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더 많이 알리고 더 많이 외치면 저는 자연스럽게 이 부정선거의 진실이 대한민국 국민들은 다 알려질 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 그 악의 무리들도 다 바뀔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